오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자, 오빠 주려고 발렌타인 초콜릿 샀어. 받아. 초콜릿? 이거 선물이야? 그래. 잘 먹을게, 그래. 근데 나 당뇨 있는데. 아니 괜찮아. 뭐 인슐린 맞고 먹지 뭐. 근데 오빠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 갖고 먼저 가볼게. 또 보자, 그래. 그래, 연락할게. 빨리 가. 가. 오빠 오늘 발렌타인데이인 거 알아? 오빠 맨날 같은 시계만 차는 거 같아서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시계 하나 샀어.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대박. 이게 발렌타인 선물이야? 역시 대박. 진짜 예쁘다. 역시 우리 순이밖에 없어. 그래. 그리고 오빠 오늘 시간 많은데 어떻게? 우리 좀 뭐 어디 좀 쉬러 갈까? 아니. 아니면은 밥부터 먹고 쉬러 갈까? 아니면 저 내가 괜찮은데 예약한 데인데 저 모텔 아니 아니면 너부터 미안. 우리 좀 맛있는 데 먹으러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여러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왔습니다. 썸타는 남녀들, 뭐 연인들, 심지어 부부까지도 항상 고민이죠. 고민 안 하시나요? 예. 굳이 앞서 보셨다시피 초콜릿 받아서 기뻐하실 나이가 아닌 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압니다. 어떤 느낌인지. 예. 뭐 초콜릿 선물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썸타는 연인들을 위한 최고의 발렌타인 선물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우선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뭐 백화점에서 포장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는 거 비싸게는 몇만 원씩 하죠. 제가 볼 때는 명품 초콜릿 크게 차이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비싼 게 맛있겠죠. 예. 하지만 먹고 나면 그렇게 그냥 끝이 납니다. 정답부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콜릿은 그냥 편의점에서 몇천 원짜리 하는 허쉬 초콜릿, 그냥 그거 사시면 됩니다. 허쉬 초콜릿 충분히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콜릿과 함께 오늘 추천드리는 이 영상의 시계를 선물하십시오. 그럼 효과는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족도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발렌타인데이가 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작게는 몇십만원에서 뭐 몇백만원까지 하는 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좀 과하고 받는 사람도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부담없이 선물할 수 있는 시계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은 가격인데요. 뭐 10만원 미만에서 비싸도 10만원 초반 정도를 형성하는 그런 시계로 선정했고요.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뭐 유명 워치메이커나 뭐 시계 전문 브랜드를 고른다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뭐 패션 시계가 사실상 현실적인 대안인데 제가 웬만하면 패션 시계를 추천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저렴한 가격대의 패션 시계, 뭐 딱 봐도 대다수의 분들이 디자인 이쁜데? 할 수 있는 그런 시계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리뷰를 위해 제가 직접 구입했고요. 바로 덴마크 시계 브랜드 스카겐입니다. 참고로 도그워치랑 스카겐이랑 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뭐 저의 존재도 모르겠죠. 예. 간단히 회사 설명을 드리면 스카겐은 덴마크 끝자락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고요. 발틱 해와 북해 뭐 이렇게 두 가지의 해류가 만나는 지점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스카겐 시계의 로고를 보면 마치 두 해류가 만나는 지점처럼 보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저는 이유가 어떤 거든 간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배경으로 브랜드 로고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스카겐 시계를 거의 유일하게 추천드리는 패션 시계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스카겐 시계는 호불호를 떠나서 자신들의 시계 디자인, 뭐 나름대로의 분명한 철학이 있어 보여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스카겐 시계를 딱 떠올렸을 때 문득 그려지는 얇고 심플한 디자인의 시계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점입니다. 독일 시계 브랜드인 노모스나 융한스와 같이 뭐 대단히 실용적이고 심플한 독일 시계 특유의 뭐 바우하우스 디자인 철학이라고도 하죠. 뭐 그 정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디자인 학교의 헤리티지를 대승하는 뭐 대단한 철학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카겐은 적어도 패션 시계라고 해서 싸구려 무브먼트를 사용해서 중국 OEM 생산을 하는 시계이긴 하지만 디자인만큼은 나름대로의 철학을 고집한다는 점에서 추천드리는 패션 시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시계는 스카겐 시그네처 가죽줄 시계입니다. 홈페이지 정가는 95불이고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시면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아마 10만원 안쪽까지도 구매가 가능한 시계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탄 색상의 가죽줄 모델을 구매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계입니다.
포장부터 실용적이죠. 예, 두꺼운 재활용지 같은 뭐 종이로 된 박스를 사용했고요.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면 예, 이렇게 시계가 등장하는데 솔직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첫인상은 제가 딱 사진을 보고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심플하고 뭐 제 눈에는 이뻐 보입니다. 사이즈부터 일단 합격이죠. 40mm라서 거의 모든 평균적인 대한민국 남성분들의 손목 굵기에 작지도 크지도 않은 크기인 거 좋습니다. 두께는 8mm로 얇은 편입니다. 두께가 얇아서 손목이 얇으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커츠고요. 뭐 탄 색상의 가죽줄에 러그 폭은 20mm입니다. 이지클릭 타입의 가죽줄이라 줄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손목에 이렇게 올려보면 딱 이런 느낌입니다. 다이얼을 보면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된 회색 다이얼이고요. 밧 타입의 인덱스 그리고 테두리에 도트 타입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3시 방향에는 스카겐 레터링과 깨알 같은 숫자들이 5분 단위로 표기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우선 날짜창이 없다는 게 뭔가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고수한 느낌 같아서 저는 좋습니다. 서로 다른 색상의 시침과 분침, 초침이 있는데 컬러 조합이 적당히 포인트도 있고 뭐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케이스는 전반적으로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고 케이스백은 납작하면서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심플합니다. 예. 막상 보니 그렇게 저가시계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죽줄은 별도의 방수 처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 보이고 얇지만 그렇게 얇지도 않네요. 예. 두껍지도 않는 시계 두께와 적당히 어울리는 적당한 두께입니다. 가죽줄 버클에는 불필요한 스카겐 이름이나 로고가 없는 게 차라리 잘한 것 같습니다. 유리는 스크래치 방지 미네랄 크리스털에 아주 살짝 돔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아마 사파이어 글래스를 사용했으면 최소 5만원 이상 가격이 올라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아기자기한 시계 바늘에 나름 야광조류도 발라져 있습니다. 물론 뭐 기대할 만한 성능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마감 품질은 가격 대비 좋습니다. 예, 딱히 단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총평입니다. 10만원 전후 시계로 이만한 디자인 철학이 있는 시계를 찾기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실용적이고 심플한 디자인도 이미 다른 시계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도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시계들과 크게 별로 겹치지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본인의 시계 컬렉션에 한 개 정도는 이런 심플한 시계를 보유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 저는 발렌타인데이라는 적당한 이벤트 날에 이 시계를 선물로 받는다면 초콜릿보다는 만족도가 10배 이상 높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예. 제발 초콜릿 뭐 살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스카겐 시계 딱 선물하고 기분 좋게 연인과 쉬러 가십시오. 예.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